지난주에 저희가 7월 7일 날 이준석 징계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에 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저는 당원권 한 1, 2, 3개월 중에 하나 나올 거라고 살짝 얘기했는데, 당원권 6개월 정지가 그렇군요. 나와버렸어요. 일단 이 맞아요. 사안부터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일단 그 중징계죠. 6개월이 나왔고, 이게 교사, 물론 이제 수사가 완전히 진행된 건 아니지만, 윤리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건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경찰 오히려. 수사. 그럼요. 왜냐면 윤리위원들이 이제 그분들이 강제 수사를 한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지난번도 6시간 넘게, 이번에도 8시간 넘게 네. 그리고 했었거든요. 김철근 정무실장은 2년 동안 당원권 정지했어요. 센 거죠, 그건 센 거죠. 그러니까 7억이라고 하는 그 계약서가 문제가 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 그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 거고. 그럼 결국 이제 뭐 사실은 윤리위에서 이 정도 징계가 나오면 일반 정치인이라면 네. 사퇴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아, 뭐 억울하더라도 예를 들면 윤리위에서 징계 나왔는데 내가 더 이상 대표로서 그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퇴하겠다. 그런데 윤석 대표 사퇴를 안 해요. 자맹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맹을 아니면 하고 지금 있어요. 침묵 모드? 특이한 현상이죠. 일반적인 정치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역시 때. 이준석은 일반적이지 않다. 아, 일반적이지 않다. 그래서 뭐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지금 자맹을 하고 있지만 네. 이 자맹이 어떻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악재죠. 악재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저는 진퇴양난이다. 왜냐면 경찰 수사에서 만약 어떤 경우가 나오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윤핵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윤핵관 중심으로 당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경찰 수사에까지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 된다고 윤석 대표 입장에서는 영혼이 퇴출될 수도 있거든요. 사법 처리까지 뭐 만약 가서 가게 되면 검찰에 뭐 넘어가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소까지 된다면 그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본인 그냥 정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건 본인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실제 뭐 징역을 살거나 벌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뭐 결과에 따라 예를 그럴 수 들면 있죠. 예. 네, 이제 수사 알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느냐에 또한 따라서. 번 여쭙기로 하고. 초선 의원들, 유상범 의원 중심으로 몇몇 의원들이 마이크가 꺼진지 알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MBC 보도에도, MBC 맞죠? 그리고 보도에도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수사 상납이 인정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곳에서 그들 국회의원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유상범 그래서 의원은 더군다나 검사 출신이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기소되면은 징계 다시 해야 되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더 쓰겠다는 네, 기소되면 징계 다시 해야지. 그래서 비대위로 갈 수도 있어. 이렇게 그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접대를 받은 것이 마지막이 이제 2016년도. 그럼 공소시효가 7년이나 하더라도 아직은 남아 있다. 그리고 경찰이 지금 수사가 들어간다. 여기까지가 팩트인데, 네. 이준석 대표가 6개월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준석 대표를 위하는 척 하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태경 의원만 하는 얘기가 침묵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침묵을 한다는 것은 곧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알겠죠.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침묵을 어느 순간 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침묵을 해도 문제, 침묵을 깨면은 분명히 이거는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저는 무조건 공천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천권. 이게 무슨 뭐 윤핵관이냐 아니냐 이것뿐만 아니고 공천권이다. 왜냐하면 혁신위를 꾸리면서 이준석 대표가 인재 영입뿐만 아니라 공천 룰을 본인이 공천권이 없는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건드렸잖아요. 그 전까지는 봐줬어요. 그런데 이제 혁신위 그리고 공천권에 대해서 이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온 거죠. 그러고 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만 공천권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죠. 당권 장악하고 공천권 장악하려는 사람들은 이준석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침묵은 될수 없고 이것은 조용히 그 조용해질 수 없는 그런 일을 뭐 벌어지고 있다라고 원칙으로 보여집니다. 돌아가면 2030들이 굉장히 한때 이준석 호에 대해서 호감을 보였고 대선에서 선거 승리 24만 표 차이를 넘을 정도로 지지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지지율은 빠지나 2030 당원들이 탈당은 안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2030 지지자들이 지금 면목이 없는 게, 덮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9년 전에 혈기방장했던 청년 이준석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지금 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라든가, 김소연 변호사의 정황을 얘기 들으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권성동이라든가 윤핵관 꼰대들이 쳐낸다고 할지언정 애초에 왜 그런
비대위원으로서는 봐서는 안 되는 상납을 받았냐. 이게 공론화가 되면 2030들이 지금 세대 간의 갈등으로 몰아붙이기에는 꼰대들이 토사구팽으로 이준석을 쳐낸다고 하기에는 명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근데 이런 면은 봐야 돼요. 대결 구도 어떻게 돼 있냐면 윤핵관과 2030이 일단 대결하는 구도예요. 지금 구조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수사 결과 검찰 결과까지 다 나와가지고 처벌을 받으면 그때는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안 봐. 2030은 아직은 윤핵관이 그러니까 윤핵관이 핍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지했던 2030 세대는 아직까지 그걸 네. 믿지 않아요. 예를 들면 윤리 결정도 윤핵관들이 몰아간다. 정치적으로 몰아간 거다. 심지어는 수사가 끝나도 그럴 수 있어요. 검찰이 만약에 기소해서 해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죽이려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가요. 2030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지했던 사람들, 남성, 2030 남성들. 주로, 네. 그런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과 국민의힘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 계속 그 엊그제도 자명하면서도 글하나 올렸잖아요. 당원 가입하라고 선동시켰죠. 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당원 가입을 해서 여차하면 6개월 후에 임기 끝나고 또 도전할 수도 있어. 저는 그렇게도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다시 재기하려는 노력을 할 거고 물론 밖에 나와서 본인도 당을 차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옵션이긴 한데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을 다시 장악 해서 본인의 색깔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이 윤석열과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가지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도전 대권 도전 이것까지도 꿈꿀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변수는 많다. 그러니까 검찰 경찰 수사가 어떤 경우가 나오냐는 영향을 미칠 거고 근데 그 결과가 반드시 우리가 예상하는 쪽으로 즉 경찰 경호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윤석을 비판할 거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은 이준석 팬덤이 그 정도로 뭐 객관적인 팬덤이라는 용어를 써본다면 아, 최고 교수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 몰랐네요 왜냐하면 한두 건이 아니라 그 김수현 변호사도 명색이 변호사고 국힘 한때 지역위원장 지망생인데 민주당에 있다 건너간 사람입니다 대전 사람인데 아 참 잘하시겠네 참 아니 이제 생각을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네. 대선 기간에 그거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가 조작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까? 아니요. 진짜 잘못됐다고 안 생각하는 분들이 한 15% 20%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이준석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제 말은. 20, 30대인데도? 네. 지금 우리가 지지율 얘기도 좀 이따 할 텐데 네, 네. 그 지지율에서 가장 많이 빠진 지지율이 2030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12%가 넘게 빠졌어요. 한 주 만에. 근데 그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준석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 지금 저도 우리 교수님 의견에 좀 동의라는 것은 완전히 맹신을 하면은 주가 조작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한 학위라든지 경력 위조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뭐 문제냐.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도 그 정도 팬덤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마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검찰 장악했죠. 경찰 다 장악했죠. 경찰들이 그러니까 일선 경찰들이 아무리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 총장 후보들 내부는 그 검찰 경찰국 설치하는 거 다 찬성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에서 경찰 수사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라도 그것이 다 그대로 제대로 된 수사라고 받아들여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것도 알 것 같아요. 본인의 팬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수사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예. 이거는 수습이 불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습이 불가능하다.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준석을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